네, 안녕하세요. 경례신 저자 무료옵션의 이성용 대표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강의할 내용은요, 임차인의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금에 대한 분석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이제 한번 안내를 해드리는 내용으로 강의를 채워보고자 합니다.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표, 주택임대차보호법 내에 있는 하나의 이제 법률이고, 우리 임차인들이 대항력이 없는 후순위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보증금을 최소한 이사비는 이사갈 방한칸을 구할 수 있는 돈 정도는 주는 게 맞다 해서 만들어진 법이에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후순위라 하더라도 어떤 물권자나 기타 일반 채권자들보다 무조건 그냥 1순위로 최우선을 그냥 배당을 해가버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건 있습니다. 경매에 낙찰가에서 배당을 해가는 것이잖아요. 근데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 제도에 이제 딱 들어맞는 임차인들이 다가구 같은 경우에는 많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먼저 우르르 다 가지고 나면은 진짜 이제 1등으로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고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자신의 담보 금액을 받기 위해서 줄 서 있었던 은행은 졸지에 한 푼도 돈을 못 가져가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첫 번째로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 제도를 통해서 임차인이 최우선 변제 보증금을 배당받는다 하더라도 전제가 있습니다. 경매 낙찰가 주택 가액에 2분의 1을 넘어가지 못합니다. 2분의 1 안에서만 배당이 되고요. 또 그 외에 여러 가지들이 또 말씀드릴 거예요. 일단은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 내가 받을 수 있는 보증금이 얼마인가? 그것부터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일단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내가 받을 수 있는 보증금이 얼마인지를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내가 법원으로부터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 제도를 통해서 내가 얼마를 배당받기 때문에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 될 것이고 어떻게 액션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내가 계획을 하고 고민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경매를 투자하는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임차인이 현재 그 부동산을 내가 낙찰받고자 하는 부동산의 점유자가 배당을 받느냐 못 받느냐에 따라서 낙찰을 받고 나서 내가 낙찰받은 부동산을 인수인계 받아야 되잖아요. 점유하고 있으니까 임차인이. 이때 명도를 한다고 하거든요. 이 명도의 가정과 방향이 완전히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경매 투자자도 꼭 아셔야 되고 임차인의 입장에서도 꼭 아셔야 된다. 자,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 제도 설명 들어갑니다. 먼저 우리가 부동산에 가서 임차인이 계약을 하고 나면 무엇을 하죠? 우편물을 받기 위해서 전입신고를 합니다. 그 부동산에 맞죠?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대항력의 조건을 전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 먼저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했어요. 언제로 해볼까? 그냥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냥 막 생각나는 대로 2007년 1월 1일날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여기서 오늘은 확정일자는 사실 우선변제권을 위해서 순위배당을 받기 위해서 중요한 겁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것까지는 나가지 않겠습니다. 확정일자를 제외하고 보증금이 얼마냐 물어봤더니 한 7,800만 원 정도 해봅시다. 반전세인 것 같네요. 그렇죠? 보증금이 7,800. 그리고 법원에 배당 요구까지 했습니다. 자, 이제 등기 권리 분석을 해보니까 볼게요. 뭐 근저당권이 있고 또 뭐 가압류가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리고 근저당권의 날짜가 2004년 6월 1일로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가압류는 뭐 중요하지는 않지만 뭐 2006년 8월 1일 정도로 해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말소 기준권리 우리가 배우진 않았지만 여기서 설명을 드리기에는 시간을 너무 과도하게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말소 기준권리가 근저당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인의 대항력을 구하는 요건, 첫 번째 조건이 뭘까요? 임차인이 주민등록 이전을 한 전입일을 뜻합니다.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점유를 한 그때로부터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근데 이 전입일의 날짜가 2007년이에요. 맞나요? 근데 현재 최우선이 근저당권, 이 물권이라고 합니다. 이 근저당권의 설정일이 언제입니까? 2004년도 6월 1일이에요. 이 말소 기준 권리보다 전입일이 더 늦죠. 2007년 1월 1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후순위 던해주신 거로 인해서 경매 낙찰자에게만 대항력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전입일이 2007년 1월 1일이 아니고 2004년도 6월 1일 말소 기준 권리보다 빨랐다 그러면은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에요. 이때는 소액 임차인 채무선 변제 이거 굳이 안 알아도 돼요. 몰라도 돼. 왜? 어차피 낙찰자에게 내가 임차인 입장에서는 내 보증금 다 줄 때까지 나는 여기서 못 나가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중요해지지 않습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일 경우에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만약에 배당 요구를 했다 그리고 뭐 확정일자 얘기 안 했으니까 그 전제에 한번 가볼까요? 아니 그 전제로 가면 안 되고 이 전입일 그대로 가볼게요. 지금 후순위 임차인이죠? 저 오늘 목 상태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2007년에 1월 1일날 전입 신고했어요. 근데 근저당권은 2004년도 6월 1일날 설정되었죠. 자, 날짜를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보물권 설정일. 근저당권은 담보물권입니다. 그렇죠. 근저당권. 담보물권 설정일이 언제예요? 2004년도 6월 1일이잖아. 그렇죠. 그러면 2001년도 9월 15일부터 5차 개정, 2008년도 8월 21일부터래요. 그러면 이 안에서 2007년도 1월 1일이면은 이 5차 개정 안에 숫자 날짜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여기서 지역을 어디로 해볼까요? 이 임차인이 인천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인천. 인천광역시. 자, 지역을 따져보자고요. 여기서 서울, 수도권, 광역시, 기타 적혀있네요. 어머나 인천광역시는 광역시니까 여기겠네? 맞죠? 아니요. 여기서 뭐가 있냐면은 광역시의 경우에는 인천 분지역을 제외한대요. 그리고 안산, 용인, 김포, 경기도, 광주를 해당시키겠대요. 근데 인천을 제외한다네? 그럼 나는 어디로 가야 되나? 표에서 어느 자리를 봐야 될까요? 바로 이 자리를 보는 겁니다. 수도권 중에 가민업제권. 인천광역시는 수도권이죠. 근데 광역시에 포함 안 된다니까 수도권 이 자리입니다. 자, 여기까지 찾아왔어요. 자, 보증금. 보증금의 범위가 볼까요? 4천만원 이하일 때 1,600만원까지 배당해 주겠대요. 근데 7,800만원이에요 지금. 맞나요? 4천만원을 넘어가 버리죠. 그럼 여기다 아웃. 배당 요구에도 한 푼도 배당 못 받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의 보증금이 예를 들어서 4천만원입니다. 어머나, 그럼 4천만원 이하네? 아싸, 여기까지 동그라미에요. 동그라미. 그랬는데 채무선 변제금액은 1,600만원까지래요. 이 사람은 얼마 배당받게 될까요? 이 사람은 4천만원 배당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1,600만원까지니까 1,600만원을 배당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만약에 4천만원 이하에 1,600만원까지니까 이 사람이 만약에 보증금이 1,500만원이었습니다.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얼마 배당받아요? 4천만원 이하에서 1,600만원까지 배당해준다고 했으니까 1,500만원이니까 1,600만원을 배당받는 게 아니고 1,500만원을 그대로 배당받을 수 있겠죠. 이런 논리입니다. 어렵지 않죠? 조금 바꿔볼까요? 바꿔볼게요. 근저당권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 1월 1일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임차인의 전입일은 말이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정을 할게요. 2012년 1월 1일입니다. 확정일자는 제외하고 보증금은 3,500만원 정도로 가정을 해볼게요. 자, 이제 자리를 어떻게 찾아가야 될까요? 물론 말소 기준 권리는 근저당권이지만 현재 전입일이 2012년도 1월 1일이죠. 그러면은 이 날짜로부터 임차인의 전입일 가장 바로 가까이 앞서 있는 담보물권은 무엇인가요? 이 근저당권이겠죠. 2011년도 1월 1일. 2004년도 게 아니고, 그쵸? 2012년도 1월 1일보다 바로 앞서 있는 게 맞죠? 그럼 얘가 이제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럼 나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서 2011년도 1월 1일 어디에요? 2014년도가 아니니까 2010년도 바로 이 자리네요. 그쵸? 여기서 지역을 이번에 인천 말고요. 어디로 해볼까요?
서울로 해보겠습니다. 서울. 그럼 또 찾아봐야죠. 서울 바로 여기 있네. 그쵸? 딱 하고 있네요. 7,500만원 이하의 보증금이면은 2,500만원까지 배당을 해준대요. 여기서 만약에 보증금이 8,000만원이거나 7,600만원이거나 이런 무조건 아웃. 여기서 끝! 배당 요구에도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 못 받아요. 그런데 보증금은 3,500만원이죠. 어머나, 여기까지 통과. 자, 이 사람은 얼마 배당 받을 수 있습니까? 3,500만원이 아니고 2,500만원까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어렵지 않죠? 만약에 보증금, 이 사람의 보증금이 1,500만원이었다. 그러면 7,500만원 이하까지 통과죠. 2,500만원까지 배당해준다고 했으니까 여기서도 그 범위 안에 들어가니까 1,500만원을 딱 정확하게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만약에 보증금이 2,600만원이었다. 그럼 얘기해보세요. 배당은 뭐 얼마입니까? 2,600만원이 아니고 2,500만원까지니까 2,500이 되는 겁니다. 배당금이. 이해되셨죠? 근데 이제 이럴 때가 문제예요. 어떨 때 문제냐면은 이 사람의 보증금이 3천만원이었어요. 서울에서 7,500만원까지는 통과를 했는데 2,500만원까지 밖에 배당을 안 해준대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얼마를 배당 못 받게 된 거죠? 여기서 500만원이 붕 뜨는 거예요. 그쵸? 2,500만원 배당 받았으니까. 그럼 이 사람은 근데 이 사람은 선순위 임차인이 아니고 2012년도 1월 1일이니까 더 밑에잖아. 여기가 2012년도니까 임차인은. 그쵸? 그렇기 때문에 말소 기준 권리인 이 근저당권보다 후순위이기 때문에 대항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낙찰자한테 나머지 내 보증금 500만원 달라라고 못해요. 누구한테 달라고 해야 돼요? 과거에 낙찰자가 생기기 전에 나와 임대차 계약을 한 그 소유자에게 요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쨌든 임차인은 그 소유자가 지금 부도가 난 상태이기 때문에 보증금을 못 내줘요. 나머지 500만원에 대해서. 이렇게 가정했을 때 임차인은 버틸 수가 있단 말이에요. 못 나가! 내 500만원 줄 때까지 못 나가나.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사람이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은 지금 2,500만원이에요. 근데 안 나가고 있어요. 이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낙찰자의 인감증명서와 명도를 해줬다는, 집을 비워줬다는 명도 확인서를 들고 가야 법원으로부터 임차인은 배당을 받아요. 그러니까 뭐 나는 뭐 배짱구려도 되겠지. 낙찰자 입장에서. 무조건 그건 아니에요. 배당기일이 지나도 그 보증금은 그대로 봉탁되었다가 임차인이 와서 언제든 배당을 받아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특정 기간은 있습니다. 자, 이랬을 때 임차인이 그래 나 배당 기일에 맞춰갖고 배당 받으러 안 가도 돼. 나 500만원 주기 전까지는 나 못 나가. 이랬을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낙찰자가 잔금 납부를 한 날짜로부터 부당이득은 계속 쌓여요. 임차인으로부터.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공짜로 부동산을 점유할 수는 없잖아. 내가 낙찰받고 나서 잔금 내고 나서 월세를 받았으면 벌써 얼마를 받았어요? 3개월 동안 안 나갔다고 가정을 하자고. 만약에 월세가 50만원이야 그럼 나는 150만원 정도를 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임차인이 자신의 권리, 나에 대한 권리도 아닌데 이 500만원 못 받았다고 버티면서 부당한 점유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원인 없이 불법 점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채권, 부당이득 관한 채권을 가지고 이 사람의 보증금 2,500만원을 압류해 버릴 수가 있어요. 가압류. 그럼 뭐예요? 임차인은 이 500만원 때문에 버티면 버틸수록 나의 부당이득 채권이 쌓여가는 거죠. 낙찰자에게. 그럼 나중에 이 2,500만원까지 내가 압류했으면 금액이 꽉 찼다. 그러면 이 보증금을 낙찰자가 직접 배당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강제 집행해버리면 돼. 이런 내용을 담아서 내용 증명을 보내게 되면은 임차인이 알아서 집을 비워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임차인이 소액 임차인 채우선 변제 제도를 통해서 전액 다 배당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때는 더 문제가 없겠죠. 전액 배당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낙찰자에게 인감증명서와 명도 확인서를 들고 가서 자신의 보증금 전액을 받아서 나가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는 명도에 있어서 정말 어렵지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이것까지 나가기 좀 어렵네. 어쨌든 소액 임차인 채무자 변제 외에도 확정일자 같은 경우에는요, 예를 들어서 2012년도 1월 2일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동사무소 가서 계약서 뒤에 확정일자 도장을 받았다. 얘는
물권자에게 있는 배당의 순위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을 이 확정일자를 통해서 부여받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소액 임차인체험성 변제 제도를 통해서 500만원을 못 받은 돈이 아까 있었죠. 이런 거는 이 확정일자 순위에 따라서 얘네도 설정일자가 있죠. 이렇게 맞나요? 설정일자가 있죠. 이런데 사이에 만약에 날짜가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2005년으로 해볼게요. 그리고 이것도 2005년도 1월 2일 날 확정일자를 받았어요. 그러면은 날짜가 자 보자고요. 2006년도보다 빠르고 2004년도보다 느리죠. 그럼 일로 끼어들어가는 거야. 그럼 2등이네. 얘가 1등이고 그렇죠. 그러면은 내가 이 근저당권자가 먼저 배당을 받고 남는 돈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남는 잉여의 금액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이 확정일자 날짜를 통한 순위배당 2등으로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아까와 같이 임차인이 소액 임차인 채무성 변제 제도를 통해서 배당을 받고 500만원에 대해서 못 받았었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여기서 이제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순위배당에서 추가로. 그래서 이 사람이 만약에 전액 배당을 받게 되었다. 그러면 또 명도가 굉장히 간단해지겠죠. 그래서 확정일자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물권자끼리는 같은 물권자, 근저당권자하고 물권이라고 했죠. 이런 물권자끼리는 설정 순위, 등기 순위에 따라서 우열을 가리고 기타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할 수 있는 것이 우선 변제권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확정일자는 우선 변제권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강의 안에서 여러분들이 제가 뭐 확정일자나 그리고 그 말소기준권리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가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공부의 양이 많으니까. 다만 이거 하나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표를 보고 임차인이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얼마를 배당받을 수 있는지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는 눈을 이 강의를 통해서 가지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임차인이 법원으로부터 자신의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 제도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다 하더라도 배당 요구를 하지 않으면 배당 자체가 안 돼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했는지 안 했는지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매각물건 명세서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하더라도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나와 있어요. 매각물건 명세서에. 언제까지 배당하라고. 그 날짜 안에 배당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것까지 매각물건 명세서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꼭 보시고 2016년도도 이제 성공적인 경매 투자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경매신 저자 오리옵션의 이성용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우리옵션이라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경매에 관심이 있으시면은 정말 우리옵션 홈페이지를 통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컨텐츠들 서비스들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옵션은 이 대표가 오랫동안 운영해온 회사고요. 주식회사고요. 우리옵션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경매 초보자들이 익힐 수 있는 것들이 도움되는 컨텐츠가 경매 웹툰이 있어요. 제가 직접 만듭니다. 이 경매 웹툰은요, 그냥 뭐 단순한 뭐 홍보성 이렇게 상상하지 마세요. 제가 가진 진짜 알짜 기술들, 이 경매 웹툰 만화로 정말 재미있게 집어넣으려고 제가 온갖 힘을 들여가지고 공을 들여서 만드는 만화예요. 이걸 매주 월요일마다 제가 제작을 해서 홈페이지에 띄우고 있으니까 초보자분들은 이걸 보시고 경매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다상담이라는 서비스가 있어요. 다상담은 제가 직접 현장에서 우리옥상 사무실에서 저와 직접 30분간 대화를 통해 가지고 부동산이나 기타 경매와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다상담 서비스도 참고하시고, 세 번째는 나홀로 2배 수익이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까지 저만이 하고 있는 서비스예요. 현재 국내에서 저만이 하고 있는 서비스고 제가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서비스입니다. 뭐냐면요,
경매 왕 초보자들이 경매 투자를 하고 싶은데 그 깊이까지 공부를 하기에는 옆부족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나는 내 직장이 있고 내 해야 될 업무가 있고 집에 들어오면 또 내가 가장으로서의 역할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정신적으로 시간이 없을 수도 있고 육체적으로 시간이 없을 수도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랬을 때 이 왕 초보자들이 제가 직접 각자에게 맞게 월 3건씩 보고서 형태로 모든 가이드라인을 다 담아서 그 물건을 추천해주고요. 이 추천해준 물건은 내가 입찰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리고 입찰을 해서 낙찰을 받는다. 그러면 이 가이드라인대로 그냥 쭉 해나가기만 하면은 아주 안전하게 두 배의 수익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포인트는요, 저도 오랜 시간 동안 경매를 하면서 특수관리를 하면서 항상 특수관리는 위험이 있어요. 주사위 게임이란 말이에요. 민사소송? 까 봐야 알아요. 미안하지만. 뭐 대법원 판례 하나 알고 있다고 뭐 그것처럼 될 거라고요?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하다 보니까 아주 완벽하게 안전하게 두 배의 수익을 낼 수 있고 어떠한 변수가 생겨도 나는 을이 아니고 늘 갑의 위치로서 최악의 상황이 와도 본전을 낼 수 있는 이 최악의 상황은 거의 올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못해도 본전 무조건 두 배 수익 이상도 가능해요. 세 배까지도 가능해요. 그런 논리가 가지고 있는 제 기술을 담아서 하기 때문에 그대로만 따라 하시면 돼요. 너무 어렵지도 않고 따라 하시면 되기 때문에 정말 쉬울 겁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는 지금까지 서비스를 신청해서 받고 계신 분들 중에 두 배 수익을 계속 내고 계시고 그리고 중요한 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컴플레인이 없었어요.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예요. 그래서 나홀로 두 배 수익 서비스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번째로 제가 또 우리 옥션에서 활용할 만한 컨텐츠를 소개해드리면은 공동투자죠. 이 공동투자 같은 경우에는 저 또한 이 대표 또한 지분으로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또 소액 투자자 분들 15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다 모여서 각각의 지분별로 공정하게 낙찰받아서 등기를 하고 그리고 제가 대표 대리인으로서 여러분들의 원금을 보장하고 두 배 수익의 과정을 갑니다. 물론 수수료는 발생되죠. 수수료는 이렇게 가는 과정이 있는데 공동투자로 가게 되게 되면은 이 진행되는 경매 절차에 있어서 들어가는 보통의 비용들을 제가 웬만하면 다 부담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투자 원금을 제가 보장한다고요. 저는 보장할 수 있어요. 왜냐면 최악의 변수가 와도 내가 진행하는 경매 물건은 난 최소한 본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금 보장하는 거예요. 플러스 수수료까지 보장한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호흡하고 가르쳐 드리고 같이 투자를 한다는 그런 데서 가치를 두고 시행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리고 수익을 할 수 있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이제 활용하시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재테크를 하시는 데 있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공동투자 참여하시면요 이 참여한 이 멤버들끼리 카카오톡 그룹 채팅방을 만들어갖고 제가 실시간으로 계속 공유해드려요. 대화하고 그렇기 때문에 간접 경험을 통해서 다 익힐 수가 있는 거죠. 기술들은 그래서 나홀로 두 배 수익을 통해서도 익힐 수 있고 공동투자를 통해서도 익힐 수 있고 경매 웹툰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공부를 할 수가 있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다상담 서비스로 저와 직접 만나서 이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고 그 외에 대표적으로는 다른 회사도 있는 전국에 있는 경매 물건을 무료로 검색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등기 권리 분석과 임차인 권리 분석도 대부분 되어 있습니다. 이거 유료 정보 사이트에 나오는 거죠? 근데 대부분 이제 분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경매 사이트를 통해서 경매 정보를 검색하고 볼 때 나름대로 양질의 컨텐츠 무료의 전제하에 양질의 컨텐츠를 준비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경매 물건 검색하는 데 있어서 나름대로 이제 불편함 없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만 우리 옥션에 이런 컨텐츠가 있다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옥션 홈페이지 제 강의만큼 제 웹툰만큼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